앞으로 넘어오셔서 97페이지 4번 보러 갈게요. 한번 살펴봅시다. 박목월의 층층계와 이대음의 동그라미는 모두 부모님의 사랑을 소재로 합니다. 오케이, 부모님의 사랑을 소재로 했다. 공통점.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 헌신하는 부모. 아버지의 목소리로 진술되는 층층계. 무슨 말이야? 시적. 화자가 아버지란 얘기네. 사다리와 원고지의 형태적 유사성에 착안해서 자식의 목소리를 통해 나타나는 동그라미, 자식의 목소리로 나타나는 동그라미는 동그라미와 어머니의 굽은 허리의 형태적 유사성에 착안했습니다. 석재, 서구, 그 프린트 뒤로 넘겨주세요. 땡큐. 앞으로 넘어와서 시 본문 보러 갈게요. 아버지한테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한 게 언제예요? 아, 몇년 되셨나? 아, 그러면 너무 가슴이 아픈데. 오늘 집에 끝나고 가기 전에 아버지 힘드시죠? 엄마 힘들지 이야기를 하고 사랑한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시작해 봅시다. 적산가옥이라는 거 일제강점기 외놈들이 도망가면서 남겨놓고 간 집을 적산가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산가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시대적 배경을 알 수가 있구나. 적어도 시대적 배경 45년 이후겠구나. 적산가옥 구석에 짤막한 층층계 올라가야 하는 거지. 올라가려면 너무 힘들지. 아버지의 일생 자체를 나타낸 걸 수도 있다. 점점점점점점 말줄임표를 통해서 생략법 쓰여 있군이라고 확인. 그 2층에서 나는 밤늦도록 글을 쓰고 있다. 나에다가 동그라미 화자. 앞으로 이제 화자라고 쓰지도 않을 거야. 나에다가 동그라미, 우리라는 말에다 동그라미 있으면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음. 밤늦도록 글을 쓰고 있습니다. 글을 쓰는 게 생계 유지 수단이겠지. 생계 유지 수단입니다. 써도 써도 가랑잎처럼 쌓이는 공허감. 남는 건 공허감밖에 없지. 왜 그럴까? 써도 써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하니까. 돈못 벌면 아버지 힘이 없어. 서글퍼. 내 인생 내가 생각해도 왠지 쓸쓸해요라고 이야기를 하지. 가랑잎처럼 쌓여 있는데요. 가랑잎처럼 쌓여 있는 거 이거 쓸 데가 있나? 딱히 쓸 데는 없지. 이래 봐야 허망해. 허망함. 뭔가 내가 인생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라면서 허전함도 느낄 수가 있겠지. 하지만 이것이 내일이면 지폐가 된다. 돈으로 바꿀 수가 있다. 아, 많지는 않지만 원고료 받아올 수가 있다. 돈이 됩니다. 어느 것은 어린 것의 공납금. 지금으로 따지면 학비예요. 학비로 쓸 수가 있고, 어느 것은 가난한 실황대, 땔감과 식량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본적인 생활비. 어떤 것은 가벼운 나의 용전, 용돈. 근데 생활비 자체가 가난하대. 글 쓰니 가난하단 이야기인 거죠. 무슨 얘기하고 싶어? 삶이 넉넉하지 않구나, 얘기. 밤 1시 혹은 2시 용변을 하려고 아래층에 내려가면 아래층에는 단칸방이지. 단칸방이라는 건 뭐야? 문 열고 들어가면 그냥 방 하나 있는 거야. 옆에 가느다란 벽 하나 해놓고 옆에 아궁이 있고 요렇게 돼 화장실 있고 단칸방이라는 것 자체가 가난하단 얘기지. 이 단칸방에 누가 있어? 온 가족이 잠들고 있어. 잠이 깊다. 깊은 밤이다. 서글픈 것에 저 무심한 평안함. 서글픈 건 누구? 내 자식들. 자식들 바라보면 서글픈 생각이 없는데 무심한 평안함. 자식들만큼은 이 순간 아무 걱정이 없어. 걱정 없는 자식 보면 더 심란하지. 아, 느낌표 꽝. 느낌표 꽝 하면은 우린 늘 하는 말 있죠? 영탄적 어조.
나는 다시 층층계를 밟고 2층으로 올라간다. 뭐 하러? 글 쓰러. 글 써서 뭐 하려고? 돈 벌러. 나는 새벽에 돈 벌러 간다. 사닥다리를 밟고 원고지 위에서 고개사들은 지쳐 내려오는데 사닥다리 동그라미, 원고지 동그라미, 사닥다리 어떻게 생겼어? 기둥이. 다리가 요렇게 있죠? 원고지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사닥다리와 원고지의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형태적 유사성을 언급한다. 형태적 유사성을 언급함으로써 고개사, 나는 하루하루 고개를 하는 고개사 같아, 서커스 단원 같아. 무슨 얘기하고 싶어? 나는 위태로워, 아버지라는 존재가. 한 집안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으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아주 위태로운 일이다. 나는 날마다 진짜 위태로운가? 생활의 막다른 골목 끝에 놓여 있어. 골목 끝에 놓여 있어. 뭔가에 쫓기듯이 몰려가 있죠. 생계 유지를 위해서 늘 긴장하면서 살고 있지. 중압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죠. 아, 잘 살아야 되는데 답이 없나? 절박하지. 이 짤막한 층층계를 올라와서 새까만 유리창에 시각적 심사. 수척한 얼굴을 만난다. 수척한 얼굴, 누구 거? 내 거. 나의 수척한 얼굴. 근심 걱정이 가득하겠지. 그것은 어처구니 없는 아버지라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인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다. 자식들 풍요롭게 못 살리고 있어. 자괴감이 들고 있습니다. 나이 어린 것들은, 자식들은 외놈들이 남기고 간 다다미방에서 어디 제일 첫째 줄에 나와 있는 적산가옥. 이것도 내 집도 아니야. 버린 집이야. 날 무처럼 포름족초 얼어 있구나. 아, 우리 자식들 엄청 추워 보이네. 포름족초 놓치기는 쉽지만 의태어죠? 음성상징어. 쓰여져 있습니다. 라는 것들. 그래서 왼쪽 밑에 박목월에 층층계라고 해 놓으면 주제 뭐라고 할 거예요?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 저도 아빠가 되니까 이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는 말 자체가 진짜 그날의 피로를 싹 가시게 하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 한마디만 해드려,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해도 되고. 어머니께서 사투리를 쓰셔. 어머니는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 무슨 말이냐? 말할 때 이응을 붙이는 거예요. 말을 할때 이응을 붙이는 겁니다. 오느냐, 가느냐라는 말이 어머니는 온가? 간가? 가 되고 자느냐, 사느냐라는 말은 장가? 상가? 라는 말이 된다. 나무의 잎도 그저 푸른 것만은 아니어서 남방구 잎은 푸르딩딩해지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 일한가 된가 하기에 장가 가라는 말은 장가간가가 되고 애기 낳는다라는 말은 아 난가가 된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엄마가 하는 말 온가 간가 장가 상가 푸르딩딩 일한가 된가 장가 간가 아 난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엄마의 말버릇 끝. 하지만 이게 은근히 포인트. 나무의 잎도
또 그저 푸른 것만은 아니어서 사람과 관련된 말만 이응을 붙이는 게 아니라 나무, 다른 생명체에도 이응을 붙여주는 거죠. 엄마는 사람과 다른 사물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누구에게나 이응 붙여서 말해주신다. 강가, 장난가, 단가, 랑가, 망가 수시로 사용되는 어머니의 말에는 한사코 이응이 다른 것을 떠받들고 있다. 엄마는 늘 다른 존재를 떠받치고 산다. 다른 존재를 존중하신다. 기본적으로 어머니는 낮은 마음으로 사는 분인 거네요. 남한테 해코지 한번안 하고 살았다는 어머니의 특징 1. 일생을 흙 속에서 산 어머니의 특징 2. 흙 속에서 살았습니다. 무장 허리가 굽어져서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꼴이 된 몸으로 가끔 길 가다 보면 할머니 정말 90도로 굽어 있는 할머니들 가끔 볼때 있는데 진짜 어머니의 몸이 거의 이런 식으로 굽어 있는 거지. 지팡이 이렇게 짚어가면서. 무장 허리가 굽어져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꼴이 된 몸으로 누구? 엄마의 어머니의 몸의 형태지. 어머니는 아직도 당신이 가진 것을 퍼주십니다. 어머니는 나눔의 태도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특징 3. 우리 엄마 이래. 머리가 발에다 둥그러질 때까지 C자의 열린 구멍에서는 다른 모든 존재를 살리는 것들이 쏟아질 것이다. 언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럼 여기에서의 다른 모든 존재 중에 제일 대표는 누굴까? 자식들이겠지. 자식들을 살리는 것을 쏟아질 것이다.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자식들을 위해 헌신할 겁니다. 우리들의 받침인 어머니, 여기에서의 받침은 뭐라고 할까? 우리들의 지지자인 어머니. 어머니는 한사코 밑줄 치고 4번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아라 이라고 당부를 한다. 오순도순 살 거야. 누구랑? 형제끼리. 누구랑? 이웃이랑. 누구랑 다른 모든 존재랑 오손도손 하면서 살아라이. 어머니는 모든 것을 둥글게 말하는 버릇이 있다. 어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어머니를이 아니지. 어머니의 진정한 사랑을 확인합니다. 어머니의 진정한 사랑을 발견했죠. 어머니 저희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 어머니 진짜 훌륭하게 사셨군요. 어머니의 삶에 대한 감탄 정도가 되겠지. 그래서 이대흠의 동그라미는, 아, 큰일 날 소리 할 뻔했네. 방금 읽은 거 마지막 년이죠. 제일 1년 어떻게 시작해요? 어머니의 말은.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것이 있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요 정도면 수미상관. 시의 처음과 끝이 유사하게 생겼어요. 주제는 뭐라고 하시면 될까? 가족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의 헌신적 사랑 정도가 되겠지. 가족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의 헌신적 사랑. 아, 진짜 맞네. 뭐가 맞냐고? 4번. 가의 화자는 아버지였고, 나의 화자는 자식이었었지.
1, 2, 3, 4번 넉넉하게 4분 드릴 거예요. 시작. 아시의 영탄, 대상의 속성 예찬, 어머니 예찬하는 건 괜찮아. 영탄적 표현, 느낌표 꽝 찍어줄 만한 거 있을까? 뭐, 3년에 보면, 남한테 해코지 한번안 하고 살아온 어머니. 나쁘지 않아. 느낌표 꽝. 일생을 흙 속에서 살아온 꽝. 나쁘지 않아. 일단 대기. 유사한 문장을 열거하여. 그렇지.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엄마 이응 붙이는 단어들 엄청 열거했지. 일단 대기. 3번.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서 시간적 배경 딱히 없어. 탈락.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 어머니의 역동적 이미지. 어머니 엄청 빨리빨리 막 다니고 그려? 힘 넘치게 파워워킹? 아니죠. 탈락. 표면에 드러난 화자라고 하려면 나, 우리라는 말이 있어야 돼. 나, 우리라는 말 있나? 있어. 밑에서 넷째 줄. 우리들의 받침인 어머니. 우리 있어.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아니죠. 독백적이지. 5번 탈락. 답은 1, 2둘 중에 하나지. 가시 층층계에선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 가시의 대상은 누군데? 나. 아버지지. 아버지 예찬에? 아니죠. 탈락. 정답은 2번. 유사한 문장 구조를 열거해서 의미 강조합니다. 다음 2번 문제는 앞에 거로 넘어가면서 보러 갈게요. 기억이라고 나와 있지. 그 2층에서 밤늦도록 글을 쓰고 있습니다. 1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생계 유지 수단. 글을 쓰고 있죠? 괜찮아. 2번. 어떤 것은 가난한 실향대, 생활비, 가난해, 생활비, 넉넉하지 않아? 2의 2번 괜찮아. 3번 디귿. 새까만 유리창에 수척한 얼굴을 만난다. 와, 진짜 내가 내 얼굴 봤는데 얼굴 썩어 있다. 2의 3번. 글을 쓰는 일이 천직이다? 아니요. 내 얼굴 내가 봐도 너무 안돼 보인다. 2번의 답은 3번. 리을 보러 갈까? 다음 페이지에 있죠? 한사코 이응이 다른 것을 떠받들고 있다. 2의 4번. 항상 남들을, 다른 존재를 존중하면서 살아오셨다. 괜찮아? 2의 5번. 미음. 엄마는 우리에게 당부하죠. 오손도손 살아라. 자식들 늘 의 좋게 살아라. 정답은 3번. 뒤로 넘어오셔서 27의 3번 보러 갈게요. 기억은요, 내 인생 지금 어때? 막다른 골목에 와 있지. 막다른 골목. 코너에 몰렸어. 더 이상 갈 데가 없지. A. 누구를 원망한다? 아니죠. A. 세상과 단절한 채 생활하는 대상에 대한 부러움. 막다른 골목에서 누구 부러워해? 아니지. A. 화자의 인식이 과거로부터 일관되게 옛날부터 옛날부터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다고 생각해? 아니지. A. 화자 지금 막다른 골목에 현재 처지를 드러내. 괜찮아. 답은 2, 5둘 중에 하나지. B는요, 흙 속이지. 흙 속은 뭔데? 엄마는 흙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B는 막다른 골목과 달리 대상과의 감정 공유를 통해 유대감 확인. 엄마랑 나랑 생각이 똑같아. 엄마랑 나랑 완전히 가족이야. 한 몸이야. 그건가? 엄마는 농부로서 살아왔어요지. 2번 탈락. 정답은 5번. B. 흙 속은 대상. 어머니의 지금까지의 삶을 드러내는 공간. 맞죠? 정답은 5번. 밑으로 내려갑시다. 4번에 틀린 얘기는 몇 번이에요? 어렵지 않죠? 4번. 나의 어머니는 모든 것을 둥글게 말하는 버릇이 있다.
허리가 굽게 되는 습관을 고치시기를 희망하는 자식의 애처로운 목소리. 아, 제발, 어머니, 허리 좀 펴고 세세요. 병원에라도 좀 갈까요? 교정 좀 받아볼까요? 아, 어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그거 아니지. 어머니는 떠받들면서 누구 모두를 존중하면서 사셨습니다지. 틀린 건 4번. 됐을까? 일단 정지.